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하숙집입니다. 그리고 자취하려고 방 얻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8년 전인가 경남지사를 할 때 서울 강남 세곡동에 한 400명 정도 경남 출신 서민 자제들만 골라서 한 달에 15만 원씩만 숙식비를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남명학살을 한번 지어본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 와서는 서울에 기숙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의 인재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남지사 할 때처럼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대구에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펼칠 공간이 있고 그런 대학들이 다 있다. 그래서 나는 재임 중에 서울 기숙사는 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행복 기숙사를 보니까 대구의 인재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땅만 됐고 모든 것은 국토부도 지원하고 교육부도 지원하고 사학재단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대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탄생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국제선진수철기술 컨퍼런스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250만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물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선진 물기술을 교류하고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깊은 자료가 될 것으로 대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증 검증 시설과 직접화된 물기업들을 가진 국내 유일의
국가 무산업 클러스터와 국제적 수준의 물류나 인공정신 전문기관인 한국국기술인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기업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혁신적인 물 관리 기술 개발로 혁신적인 물 관리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댐 원수를 10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하천 공항 내 침수 문화 복합 파트를 조성하는 구멍을 예상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가 가진 물기술 노하우를 경험과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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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